세계 경제 침체, 환율 전쟁, 주가 급락, 2020년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는 최근 주요 경제 지표들에서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고 위험한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2009년보다 전 세계 경제 침체가 더 강하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리먼 사태 기억나시죠? 그나마 그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감한 재정 통화 정책으로 부양을 했고 중국 경제가 10.6%나 성장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했어서 망정인데 현재는 중국 경제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고요. 그때 쏟아부었던 실탄이 몇 발 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그만큼 타격이 크겠죠. 두 번째로는 환율 전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국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를 0%로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 내수를 부양했었고 또 한 해 만에 통화를 두 배나 늘려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하고 수출을 늘리려 했습니다. 일단 자기는 살고 봐야겠다는 거였겠죠. 이에 질세라 일본은행과 유럽중앙은행 역시 미국 이상으로 돈을 찍어내면서 환율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최악은 미국의 환율 전쟁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환율 조작국 대상에 지정되면 국내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원화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점 역시 한국 경제에 타격이 크겠죠. 세 번째로는 미국 주가가 하락한다면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란 점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주가마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높아지면서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을 유출하려 하겠죠? 요즘 해외 주식 투자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급락 시 줍줍도 좋지만 우선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현재 경제 상황이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드리는 ETF 타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ETF 타임과 함께 가시죠. ETF 타임의 예쁘시네 안시네였습니다.